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합니다.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정재환의 한글 뉴스에서는 한 주일 동안에 언론에 소개된 한글, 우리말 관련한 기사나 글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몇 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글이나 기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말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 우리말글의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가능하면 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저 한글 뉴스가 뭐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참 힘들고 보시기가 저도 좀 힘들고 하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서울신문의 칼럼입니다. 오늘의 눈, 문체부의 나홀로 우리말 바꿔쓰기인데 제목이 나홀로 우리말 바꿔쓰기. 이게 좀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죠. 문체부가 나홀로 우리말을 바꿔쓰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뭐 관심도 없고 뭐 협력도 안 하는데 나홀로 뭔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칼럼을 쓰신 분은 김기중 문화부 기자입니다. 일단은 그 이 문체부의 그 새말 모임 활동을 소개하고 있어요. 문체부는 올해부터 이 국어 외국어 홍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새말 모임을 구성해 어려운 외국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선정 매주 제공한다.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이 정책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 장관께서 이 방송에서 그 외국어 외래어 이런 걸 너무 남용한다. 쉬운 말을 써야겠다. 그래야 정부에서 이 소외되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문체부가 나서서 하겠다. 예산도 많이 쓰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말 모임 활동도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이 김기중 기자님께서 한두 가지 이제 의견이랄까, 지적이라 그러면 또 뭐 기분 나빠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한두 가지 이제 문제를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바꾼 우리말을 내놓는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예컨대 드라이브 스루는 지난달 초부터 시행하면서 외국 언론은 물론 외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대체어를 냈고, 그러다 보니 두 단어를 섞어 쓰는 현상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 부랴부랴, 뒤늦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미 드라이브 스루가 이제 보급이 돼 있고 널리 알려졌고, 이 승차 진료 이것이 파고들 틈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적시에 나오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그 고민할 게 많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적당한 그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은 좀 아쉽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은 참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브 스루는 사실은 과거에 제가 이제 그 활동할 때 아마 그때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 그러면은 그 햄버거 같은 거 사 먹을 때 그냥 이제 차에서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것을 이제 승차 구매 이렇게 했었는데 이상하게 승차 구매도 잘 보급이 안 됐죠. 어쨌든 간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내용이 다르죠. 햄버거를 사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검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차 진료
이런 말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그 잘 안 되는 게 참,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냐면, 이 문체부가 새말을 내놔도 다른 부처가 안 지키는 사례도 흔하다. 문체부가 지난달 10일 팬데믹의 대처로 세계적 유행을 내놨지만, 이틀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맞춰 국외 대응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자료를 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체부에서는 세계적 유행, 팬데믹 대신에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대체어를 제안을 했는데, 그 다른 데서는 정말 그 지금 이 코로나19 이 핵심적인 그런 그 이 부처 아니겠습니까?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세계적 유행 이걸 남을 나라 하고 그냥 여전히 팬데믹 이 말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부처 간에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그쪽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 간에 서로 좀 이렇게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래야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이 딱 통일이 되고 이런 것이 또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재원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일보고요. 최현주의 알듯 말듯. 예, 저는 사모님이 아닙니다. 예, 카피라이터이자 사진작가이신 최현주 작가님께서 쓰신 글인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사모님처럼 보이는데, 예, 저는 사모님이 아닙니다. 제목은요. 예,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죠. 네. 예,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호칭에 관한 문제인데, 매장에 들어오는 중년 남자들은 모두 사장님들이다. 만년 과장도 사장님이고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부장도 사장님이다. 실업자라도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피하지 못한다. 나는 혹시 이들이 쓰는 사장님이 사장이 아니라 스승이나 나이 많은 어른을 뜻하는 사장이 아닌가 궁금했다. 국립국어원에 문의해보니 그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닐 거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내 심작에도 회사 대표라는 뜻으로 쓰는 사장이 맞을 것이다. 직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다. 손님은 꼭 사장님처럼 돈이 많아 보이니 이 정도쯤은 망설이지 말고 사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을 그냥 가리지 않고 다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이제 그 이 상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이 호칭이라는 게 참 그 어렵기 때문에 이 한국어에서라기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소한 이제 뭐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무례하다거나 나를 욕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 하는 이런 또 방어 심리에서 그냥 무난하게 사장님, 또 그냥 듣기 좋으라고 사장님 뭐 이렇게 뭐 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고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나치게 또 이렇게 상대를 높이는 거, 이런 게 또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상대를 막 높이다 보니까 나는 그냥 한없이 아래로 추락하는. 예. 그리고 이게 호칭이 좀 그 한국 사회에서는 좀 지나치게 위계적이다. 예. 꼭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예,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 그 젊은 사람들 아니면 직위가 좀 낮은 사람들은 호칭에서부터 뭔가 좀 홀대를 받는다. 예. 뭐 이런 거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뭐 이런 부분도 글쎄요. 예, 뭐 이 서양처럼 그냥 뭐 이름을 부른다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도 좀 특이해요. 거기는 이제 그 사장인데 우리처럼 님은 안 붙입니다. 그냥 그 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 다녀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사장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는 깍듯이 또 님을 붙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그이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에서 이게 조금 좀 그런 것을 그 실현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다소 좀좀 지나치게 위계적인 서열 문화가 이렇게 집게 배어 있는 뭐 이런 게 아닌가 해서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참그이 언어 문화라는 게 쉽게 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런 건 필요하겠죠. 젊은 사람, 아랫사람들에게도 좀 님자를 좀 딱딱 붙여준다든가, 예, 뭐 김종우님, 뭐 그런 거요. 뭐 이렇게 좀 서로 좀 높여주고 존중하는 거, 뭐 이런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제 나는 사모님이 아닙니다인데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남자 손님들이 모두 사장님이라면 여자들은 사모님이다. 스승이나 윗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인 사모님은 남편의 지위에 기대는 호칭이다. 중년 여성 손님에게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여성을 사회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런 점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사모님이라고 한다. 근데 그 사모님이라는 것은 사장님이라는 남성의 존재에 그좀 상당히 그 의존적인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호칭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그 의견이신 거죠. 뭐 그런 점이 있네요. 지금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뭔가 그 사장하고 좀 관계없이 사장님하고 부를 수 있는 호칭.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모님이 적당치 않다면은 여사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사실은요, 그 아주머니라는 호칭이 참 좋거든요. 예, 아주머니. 이게 이제 그 조금 나이가 드신 그 여성을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심리.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머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지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예. 적절한 호칭을 잘 쓰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를 잘 정립하는 건데. 예. 아무튼 뭐 이게 참 생각해야 될 일. 이 숙제 이런 게참 많네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재래시장 마트에서 30, 40대 이상의 여자에게 거리낌 없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또 어떤가? 어머니라는 말의 지극한 포용력에도 불구하고 이 호칭은 지나치게 획일적이거나 심지어 폭력적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비혼 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92명으로 한 명의 자녀도 갖지 않는 여성이 많아진 요즘 시대, 설령 기혼자라고 해서 어찌다 어머니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여성 고객을 굳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머니라면 이런 것은 꼭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이렇게 상업적 속내를 담고 있다. 이것도 이제 상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글쎄요, 이제 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이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꼭이 영업장에 들어오는 손님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게 어머니라 그래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전국의 그 아주머니들이 다 어머니예요. 아니면 이모님이거나.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 기억에는 이게 방송의 책임이 큽니다. 이 오래전에 이제 그 아침 방송에서 그 방청하러 오신 그 여성들, 아주머니들, 이분들을 아니 오늘 뭐 어머님들께서 많이 오셨죠. 어머님들 제 말이 맞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리포터들이 뭐 취재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뭐 친근하게 이제 그 다가간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뭐 식당에 있는 그 여주인한테도 아이 어머니 뭐 참 그 음식이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모님 뭐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무슨 재료가 들어갔나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전국에 그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전부 그냥 어머니가 되고 이모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호칭이 좀 어지럽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의 어머님을 만나면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아주머니였죠. 그래서 아주머니라고 해도 전혀 뭐 어색하지 않고 그 신뢰가 아닌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현주 작가님께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술에서 나온 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어차피 상업적 목적이라면 손님이라거나 고객님이라고만 해도 좋을 것을 굳이 편견 가득한 호칭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렇죠. 뭐 손님 이렇게 불러도 되죠.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닌 거거든요. 젊은 여성이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젊은 여성은 고객님 부르면 되는 거죠. 손님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예전에 이제 젊은 여성들은 이제 아가씨라고 했는데 이 아가씨의 또 이상한 그 의미가 이게 더 씌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늘을 아가씨라고 또 부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원래 아가씨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이제 오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가씨를 안 써요. 근데 아가씨 얼마나 그 참 어감도 좋고 말도 예쁩니까? 저는 이거 아가씨 이거 젊은 여성들한테는 이런 말을 저는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은 그 이 최현주 작가님의 이제 이 호칭 문제에 관한 의견 뭐 요것까지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